그박 선생은 네. 굉장히 어색한 자세로. 아, 너무 좋은 말씀이라 이렇게 너무 열심히 듣고 네, 꿋꿋하게 서서 열심히 들었습니다. 군인 같아요. 군기가 확 들어가지고. 군기가 들었는데요. 근데 궁금한 건 없었어요? 일단 궁금한 점, 제가 느낀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느낀 점이 좀 있는데, 사실 그 안전 아니면 공공, 뭐 평화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직면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지금 20초중반이고 사실 그것들이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. 아직은. 왜냐면 당장 자격증 취득을 했으면 좋겠고 당장 한두 달 뒤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많았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것들은 사실은 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정말 시대를 위한 거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들인데 뭐 눈앞에 당장 급급한 그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공에 들어와서 정말 공공은 무엇이고 예. 공공과 나는 무엇이고 공공에서 내 역할은 무엇이지? 라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들었습니다. 제가 서두에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 중에는요 다 열정이 있지만 사적인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. 그런데 공적인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아무한테나 타고난 자질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탤런트라고 생각하고 이 공공의 영역, 지금 당장 얘기하는 자격증 따서 빨리 취업하고 내가 돈 벌고 가족들하고 잘 살고 보다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공적인 부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정을 쏟고 그리고 거기서 종사하면서 기여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또 군인, 경찰, 소방관에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이 우리 이 학과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고요. 그래서 이 학과를 참 잘 만들었다. 그러네. 정말 좋은 학생들이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여러분들 네. 많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셔서 네. 네. 저희 학교와 저희 사이버대학과, 평화복지대학원 경희평화복지대학원이 네. 이렇게 그 함께 연결되는 이 프로그램에 많이를 관심도 표명해 주시고요. 네. 많이들 들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한 단계 올리고, 예, 세계 예. 평화, 그리고 국가 평화, 예. 그리고 지역의 평화, 나 자신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네. 자기 역량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저는 감사합니다. 오늘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